안녕하세요. 저는 뉴욕 SB에서 일러스트 전공으로 있는 이예진 학생입니다. 우선 다월아를 가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1년간 공부를 했었습니다. 둘 다 구글링을 통해서 알게 된 학원이고요. 제가 다월아를 선택한 이유는 다월아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선생님들이 네 분이나 계셨습니다. 우선 다른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, 많으면 두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만큼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. 하지만 다월아는 조금 달랐습니다. 선생님 네 분이 계셨고 선생님 네 분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고 배움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그런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다월아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. 저는 모델링이랑 룩댑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위주로 작품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. 마리나 X랑 머메이드 갤러리 이렇게 두 개인데요. 머메이드 갤러리의 경우 인어가 실험을 당하는 내용이고 마리나 X는 해양 탐사 로봇인데 해마의 모양으로 만든 해양 탐사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. 머메이드 갤러리는 좀 더 몽환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. 아름다운 인어를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공기방울을 넣어서 좀 더 몽환적인 느낌을 냈습니다. 그리고 마리나 X의 경우 해양 탐사 로봇이지만 좀 더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주얼리를 많이 박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. 우선 저는 사람을 그린 걸 정말 좋아했어서 옛날부터 사람을 그리고 특히 여성의 몸매를 좋아해서 여성 몸매를 위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. 머메이드 갤러리 역시 아름다운 여성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는데요. 그 부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. 가장 힘들었던 거는 머리 표현이었습니다. 그 머메이드 갤러리의 경우 여성의 머리가 흩날리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라 물속에서 흩날리기 때문에 그런 가지각색 자유자재한 머리를 표현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디즈니라는 회사에 너무 매료가 됐었는데요. 제가 그런 아름다운 영화를 만드는데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학원에서 작품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.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 학원에서는 피드백이 정말 원활했었어요. 그래서 딱히 아쉬웠던 점은 없고 좋은 점만 있다면 선생님들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굳이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학원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여도 저랑 같은 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학원에 오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.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원하는지,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, 혹은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원하는 미래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직 미숙했던 저를 이만큼 키워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. 학원 화이팅! 화이팅! 자, 네, 아, 감사합니다.